있습니다. 예. 주연 배우들의 각자 맡은 배역 소개와 드라마에 임하는 소감 뭐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재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신활이라고요. 그, 저, 광고 기획 파트를 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까칠남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연기는 까칠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 예. 자, 다음에는 이선균 씨. 네. 또 다른 기자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예. 예, 어디 쪽에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MBC에서 하는 스포츠 드라마 2009 외인구단이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적지 않으실 텐데 그... 저도 앞서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사랑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 이윤정 감독님하고 한번 꼭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훌륭한 동료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작품도 지금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이렇게 같이 하시자고 해서 이제 감사하게 지금 촬영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래서 대신 우리 하루 역을 맡은 효린 씨가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했고 또 타는 모습이 정말 한 마리의 새처럼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효린 씨 얘기를 했으니까 효린 씨한테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뭐, 현장에서 액션 배우라고 불릴 정도로 맹 훈련과 연습량도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네. 장례가 조용한 걸로 봐서 그룹별 인터뷰에서 질문을 더 하실 것으로 믿고 이번 순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행사를 마치고요. 이어서 그룹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행사장 내가 정리되는 대로 인터뷰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그룹은 이정재, 이선균, 윤계상 씨 이렇게 나뉘고요. 또 이하나, 민효린, 김희 씨 이렇게 여자, 남자로 그룹을 나눠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1일 목요일이에요. 수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는 축구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목요일날 이제 방송이 첫 방송이 되는데 그날 트리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